안녕하세요, 스피카입니다. 죽겠다 안무 영상 풀버전 보고 오셨나요? 아이콘의 죽겠다. 이번 앨범 컨셉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버린 이별이라는 게 그토록 아픔을 줄줄 몰랐던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헤어진 후에 그 사람에 대한 흔적들로 죽을 것 같이 아픈데, 그 아픈 게 그리움에 사무쳐서 아픈 건지, 외로운 건지, 아니면 단지 그리운 건지, 혼란스러운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많이 공감이 갈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지만, 저는 이 노래를 처음에 들었을 때, 해석을 먼저 보기보단, 그 음악 가사로부터 제 느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저는 다른 시점으로 보면서 들었는데, 더 자세한 설명은 안무 설명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죽겠다 너무 힘없이 너의 흔적이 나만을 괴롭힌다 죽겠다 안돼 죽겠다 너의 맘을 사랑해 나와
네, 죽겠다 안무 설명을 했는데요. 이해 가셨나요? 저는 1절이랑 2절이 너무 똑같아서 계속 반복하면 지루할까봐 1절하고 바로 3절로 넘어갔습니다. 자, 죽겠다는 모든 시점을 나 자신을 향해서 해석했어요, 저는. 그래서 가사 보시면은 너의 흔적이 남대하듯이 돌아섰는데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너의 흔적이라는 게 이제 세상 속에 대한 나의 흔적이고요. 내가 남긴 흔적이고요. 그리고 남 대하듯이 돌아섰는데라는 거는 나 자신을 남 대하듯이 돌아섰는데 그 생각이 날 너무 괴롭힌다는 해석으로 하면서 안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빰빠밤빠바바밤 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안무가 이렇게 손이 밑에서 두번 돌리고 뭐 앞으로도 치고 목도 조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손은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 시선들을 내 스스로가 의식하고 그 의식이 또내 목을 조여오고 그래서 이제 내 허덕이는 표현을 하였는데 이렇게 안무를 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들이 들잖아요. 이 세상을 내가 외면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외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아니, 내 인생인데 왜 남의 시선으로 나를 괴롭혔을까요? 그래도 저는 저 자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어쨌든, 회원님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쉬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이 오늘도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따뜻한 하루 되세요.